지금 뭐 3기 신도시 때문에도 지금 더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더 많아졌죠. 사실 선택지가 많아졌다라는 것이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 어쨌든 3기 신도시 쪽에 뭐 특별히 이제 뭐 아까 그 앵커 오프닝에도 계속 얘기했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번은 당연히 좀 적극적으로 사전청약적으로 해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자, 그렇지만 지금 내가 뭐 이런저런 뭐 특별 공급에 전혀 해당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생애 최초도 안 되고 뭐 노부모 또 저게 부양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이거 다 안 되는 분들. 자, 특히나 지금 일반 청약 물량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점도 낮고 뭐 이런 분들은 또 기존에 이제 매물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자,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기다리면 좀 금매가 나올지 이런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3기 신도시 지금 뭐 7월 15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특히나 이제 공고일이 그렇고 실제 접수는 이제 한 28일부터 이제 시작은 될 텐데요. 자, 그래도 처음 이제 3기 신도시 첫 일단 뭐 그 공고가 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 이 첫 공고를 앞두고 지금 노영욱 그 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제 가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늘 그렇죠. 뭐 입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얼마일까를 가지고 많은 판단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이제 그 분양가가, 물론 이 지금 공개된 분양가는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본 청약 때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하는 것들인데 지금 뭐 3억 5천 정도 해놓고 나중에 본 청약 때 가가지고 6억, 7억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 3억 5천 정도라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번에 이제 공개된 그 금액대들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3기 신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인천 계양 그렇죠. 가장 빠르죠, 지금.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늘 24평형 아파트, 뭐 가장 소형 평형대 중에서는 선호하는 그런 평형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 요 이제 구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층수나 이런 것에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3억 5천을 우리가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인천 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 기준했을 때 지금 60에서 80%,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60%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어디를 기준하느냐, 어느 아파트를 기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를 기준하면 그렇죠. 지금 거의 뭐 6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뭐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더더구나 지금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을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지구가 거의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지구가 붙어 있으면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김포공항 쪽, 그러니까 지금 뭐 마곡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곡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마곡 쪽에 지금 아파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절반, 어쩌면 또 절반 이하까지도 볼 수 있는 금액이어서 만약에 이게 3억 5천 정도로 된다라면 그렇죠. 굉장히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매력적인 금액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지금 74제곱미터인 경우에도 약 한 4억 5천 정도니까 이것도 꽤 큰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성남 복정 같으면 전용 59제곱미터가 지금 7억 정도인데 뭐 성남 복정이면 거의 강남권이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죠. 강남에서 아주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거의 강남 생활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7억대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위례 쪽이죠. 자, 위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뭐 물론 강남 뭐 생활권까지 들어와 있고 송파도 들어가 있잖아요, 위례에는. 그렇게 따지면 거의 강남권이라고 봤을 때 지금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전용 55제곱미터가 지금 5억 9천이면 6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금액대들은 아, 또 한 번에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가격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7월 15일 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7월 15일 날은 인천 계양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면목곳에서 이제 공고가 이제 나는 거고요. 그 이후로 해서 지금 뭐 10월, 11월, 12월 올 한 해 계속 약 한 3만 2천 가구 정도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사전 청약이 또 다가 아니에요. 사전 청약이 다가 아니라 지금 서울 동쪽 지역에 지금 우리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이쪽에 6만 6천이죠. 하남 교산 쪽에 약 한 3만 2천, 뭐 과천까지 하면 약 한 10만 5천 가구가 있고 자 서쪽 지역들 지금 인천 계양부터 해서 부천 대장 요런 쪽 고향 창릉도 들어가죠. 자 또 뭐 광명 시흥도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약 한 14만 5천 가구 합하면 약 한 25만 가구나 됩니다. 그중에 이번에 한 3만 2천 가구 사전 청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 지정이 또 남아 있어요. 추가 지정이 약 한 13만 가구가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38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계속 지금 사전 청약, 봉청약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이라든지 또 노부모 봉양 뭐 특별 공급이라든지 또 다자녀 특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별 공급 이런 분들은 계속 좀 노려볼만 하고 자 그러면서 여기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가 일반 청약 쪽에서 그래도 점수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 또 이 가격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영욱 장관이 자 갑자기 오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갑자기 폭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 결국 지금 국토교통부 쪽에서 부동산 가격 정책은 너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급 대책이 막 나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가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더더구나 재건축하고 지금 외곽 지역 쪽에 중저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노원도봉 강북 노도광 빼고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20 뭐 우리가 4평형이라고 하는 이 지금 59제곱미터가 전부 다 10억을 돌파해서 자 그러면 노도광은 지금 만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노원 도봉 강북 엄청나게 특히나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종로를 지금 넘어서는 이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에만 무려 13%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19년 만에 가장 상반기로는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공급 대책이 구체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매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그러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게 자 올 가을에 최악의 전세 대란이 있습니다. 자 매매 뭐 전세 수급지수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수급지수도 최악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전 청약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끌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30 세대들의 패닉 바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보기 전에 사례로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작년에 매매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 쪽인데 올해 들어서 최고 2억 정도가 조정인데 한 1, 2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좀 더 구체화되고 지금 뭐 대선 주자들도 다들 지금 공급을 외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조정이 없는 입지라고 한다라면
지금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늘 조정 없는 입지는 한강 가까운 쪽 제가 말씀드리고 3대도심 늘 말씀드리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쪽 이런 쪽들은 지금도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외곽 쪽이라든지 공급이 늘어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조금 조심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